2018년 3월 11일 3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국이 주최한 봄날의 향기 전도발대식이 지난주일 오후 4부 예배시에 있었습니다. 8개 지역과 각국기관 선교회 총 35개 팀이 참가하여 전도의 의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전도구호를 외치는 시간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어야 할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향긋한 봄바람과 함께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서 숭이동과 인천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숭이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제8기 숭이성경대학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원로장로 추대찬화 및 신천장로 취임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국내 선교회 원래회가 금일 4부 예배 후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제8기 숭이성경대학이 오늘 3시 30분 개강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지역전도사 및 교육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반은 오후 3시 30분, 주중반은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8년 신천집사 권사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국 성경대학 특송연습이 오후 1시 20분 교육관 2층 영유치학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일 오후 12시 50분 전도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 및 각국 선교회 전도대원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8년 제5기 중보기도학교가 5월 20일까지 12주간 예수전도단 강사님들을 모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기철 권사, 홍희선 권사의 차남 이동현 군과 진주빈 양의 3월 22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성인천 장례식장에서 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건립하고 숭의교회와 협약식을 하게 됨을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옥보그마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8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